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랍몰라 TV 배진영입니다. 박수홍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밝혀진 내용들은 전부 허위라는 것입니다. 박수홍의 여자친구가 드라마의 핵심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을 만한 소식통 김영호 연예부장 데일리한 스포츠 경향 스타 뉴스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밝혀진 내용에 골자난 형 박진홍이 100억 원 뒤에 돈을 횡령하고 도망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형은 미국의 한 부촌에서 살고 있었다고도 했었죠. 박수홍은 TV 프로그램에서 30년의 세월을 보낸 어느 날제 노력으로 일궈온 많은 것들이 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라며 현재는 그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마지막 요청이기에 이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수 없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경고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4월 2일 가스에 연해서 언론사 연예부장 출신 김용호 씨의 말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홍의 재산을 형이 관리했다. 그런데 형을 어떻게 보면 떨궈내야 하는데 강제적으로 박수홍이 형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아예 제껴버리는 게 아닐까 싶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자신감이 들어간 단언적인 그런 주장임과 동시에 충격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여론은 형 박진홍 씨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며 당장 구속시켜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등으로 박수홍 씨를 적극적으로 응원해 오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박수홍 씨 지인들, 손헌수, 김인석 등 연예계 동료들까지 나서서 박수홍 씨를 응원하는 그러한 물결이 일었었죠. 충격적인 표현이 또 있습니다. 김용호 부장은 박수홍은 대중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착한 사람이 아니다. 굉장히 자기 것을 잘 챙기는 사람이다. 형 입장에서도 박수홍이 잘못한 것이 많았을 것이다. 박수홍이 형의 반격을 차단했다. 여론전에서 박수홍이 우위에 서 있는 상황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박수홍은 본인이 주도했던, 편승했던 여론 싸움을 펼치고 있다. 진짜 문제가 있으면 법정사 다툼을 하든지 결론을 내야 하는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형도 할 말이 있는데 박수홍이 여론전을 잘 펼쳐놔서 할 말이 있어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용호 연예부장, 스타 뉴스, 스포츠 경향, 데일리안 등이 형제 간의 갈등은 박수홍의 93년생 여자친구 때문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형이 단순히 여자친구와의 교제를 반대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여자친구가 재산 문제에 개입할지도 모른다는 염려였을까요? 글쎄요. 김용호 부장은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93년생 박수홍 여자친구에서 문제가 비롯됐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93년생이면 28살이 되는군요. 박수홍은 70년생인데 나이 차는 좀 나는 것 같습니다. 하하. 암튼 박수홍의 여자친구는 아나운서 지망생이었다고 합니다. 이름은 김다머라고 하는데 박수홍의 고향이 다홍의 이름도 여자친구 이름에 다처와 수홍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과연 박수홍의 여자친구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자친구가 아파트 주인이라고 합니다. 이 여자친구가 박수홍이 현재 살고 있는 상암동 아파트의 맹이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살고 있다고도 합니다.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해 9월 박수홍과 어머니 진숙 씨에서 김모 씨로 매매에 의한 소유자 명의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머니가 순순히 인감 도장을 건네주신 걸까요? 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출입이 있었습니다. 형 박진홍 씨 측에 따르면 어머니 지 씨는 박수홍이 아파트를 매매할 예정이라고 해서 인감 도장을 건네줬는데 매매가 이루어질 줄은 몰랐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파트의 성격에 관해서도 살짝 살펴봐야겠군요. 실버타운 목적으로 지어졌는데 어머니 지 씨가 5%의 지분을 넣는 방식으로 박수홍과 명의를 공유했다고 했습니다. 충격이란 말을 자주 쓰고 싶지는 않지만 이번에 더큰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김용호 연예부장에 따르면 박수홍 사건에 불을 지핀 첫 단초가 박수홍 유튜브 채널에 달린 댓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댓글을 박수홍 씨 여자친구가 올렸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읽어보면 참으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홍님, 다홍님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만이라도 이 사실을 아시고 꼭 위로를 해주시고 수홍님이 팬들분들의 응원으로 계속 싸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명백한 팩트 적고 갑니다. 박수홍 30년 평생 1인 기획사 2개 법인 존재 30년 전 일없던 형 데려와서 매니저 시킴 박수홍 출연료 모든 돈 관리의 형이랑 형수가 함 박수홍이 버는 돈은 즉 그들의 생계임 그들은 자식이 2명 있음 돈줄이 끊기는 것에 대해 극도로 불안감을 느껴 박수홍의 결혼을 평생 반대함 형식상 엔터테인먼트 회사지 박수홍한테 계약금 한번 준적 없고 출연료도 제대로 준적 없음 가족이라는 권위로 노예처럼 뜯어먹고 쌈 박수홍의 호의 따위 그저 그들에겐 박수홍은 그들이 호의호식하기 위한 ATM일 뿐. 여기서 중요한 건 박수홍 앞에서는 박수홍이 버는 돈을 다 지켜주고 자산을 모아주고 불려준다고 항상 얘기하고 살았고 박수홍 앞에서 안 쓰는 척 평생 연기하고 살았어. 그걸 믿고 살았던 박수홍은 뒤늦게 자신의 통장과 자산 상황을 확인했을 때다 형, 형수와 그의 자식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 계약금 포함 출연료 미지급이 100억이 넘음. 지금 그들은 도망간 상황. 그들은 박수홍님의 출연료를 법인에서 부당 취득하여 아파트 3개, 상가 7개 내지 8개를 취득. 월세만 4천 이상. 그래서 수홍님의 고통 따위에 신경 쓰지 않고 호화롭게 웃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옆에서 더 이상 그들의 악랄함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박수홍 SNS에 힘들다, 상처받았다, 반려묘 다홍이로 위로받고 버티고 있다. 암시적으로 표현. 리얼 팩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길. 아는 세무사와 그 사기꾼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편법을 쓰며 법적으로 완벽하게 자기들 명의로 만들었다고. 현재 박수홍님은 우울증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편 동생 박수홍 씨가 자신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형 박진홍 씨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그런 뜻을 비쳤습니다. 박 대표 측은 법인 통장들은 법인의 모든 이익 잉여금이 담긴 통장으로 만기 2, 3년의 예금 형태라며 형이 횡령해서 도망갔다고 하는데 박수홍 본인이 라엘과 메디아붐 엔터테인먼트 이익 잉여금 법인 통장을 다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라엘 지점 법인 명의로 소유 중인 부동산 월세 통장과 이체 관련 USB도 박수홍이 다 갖고 있다. 박진홍 대표는 월세 임대료를 뺀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서 최근 박수홍이 고아원에 기부한 1,000만 원도 라엘 법인에서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친형인 박 대표 측은 입시 준비에 정신없는 고2 딸에게 허위 사실로 당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못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법적 조치하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더 이상의 허위사실로 가족들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를 부탁드린다며 속히 해결되어 가족들이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이 저희의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3일 박수홍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고소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자 맞대응을 예고했으며 결국 법정에서 CCBB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헷갈리는 혼잡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게 되겠지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라몰라TV 배진용이었습니다.